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 역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첨예하게 나뉜 찬반 의견에 토론도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투표를 거부한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간 사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의결하는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 소유주일 뿐입니다. 현재 신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특검법이다. 검찰은 주가 조작 기간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에 사용된 다른 계좌 주인들이 조사와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과 달리 김 여사는 단 한 번의 서면 조사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혐의가 없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움직여서 20개월 수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면 20개월 동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기소조차 못했느냐, 기소조차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성윤 전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총장이 그 검찰총장 가족 사건, 세 건 외에는 모든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검사들을 뒤에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죠.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검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꼈죠. 2021년 12월 권오수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 대다수를 기소한 다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체포영장도 고려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선거 끝나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앙검사장 사표를 내고 그 지휘부는 좌천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사를 했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그는 줄곧 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특검법 찬성, 거부권 반대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MBC 피디수첩 강성영 PD라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적게는 62%, 많게는 70%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법이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역사에서 최초의 경우입니다. 거부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측근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에 관련된 그 특검 요구라든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용해 온 것이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의 그래도 민주주의적 정치의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 또는 특검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두 아들을 구속했어요. 이걸 제가 건의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비서실장보다 당신의 아들들을 더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다 받아본 보고에 의하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해야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어떤 경우에 또 자기 친인척한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대표님, 역대 대통령 가족 거부 특검은 다 수용해 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윤 대통령, 어디시죠? MBC 문화방송입니다. 네. PD 수첩입니다. 아, 나중에 저 수고하세요. 저랑 수동 중에 윤 대통령 탈퇴 거부했다기엔 김건희 예상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쌍특검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밝히자는 법인데요. 2년 전 특검 수용 의견이었던 대통령은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에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두 개의 특검법은 다시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여당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당론보다 소신을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가 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를 하고 하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그저 협력 관계, 그저 뒷받침 이런 관계는 의외로 독재 정권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당이 국회에서 갖는 권한 자체가 실종되면서 국회가 실종돼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대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의 법안을 국회가 의결하기까지 수개월, 때론 수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텐데요.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법안들 돌아볼 점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1월 8일 두 명의 노동자가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스스로 걸어잠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원이었고 이곳은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했던 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그 평범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진짜. 2003년부터 구미에 입주한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이 회사의 원청은 일본 니토덴코사로 50년간 토지 무상 제공과 세금 혜택을 받는 외국 투자 기업입니다. 니토덴코는 구미 외에도 평택에 자회사를 두고 같은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저희한테 기다려달라, 본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야 되니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그러고 나서 불과 한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지났나 며칠 안 돼서 11월 4일 날 청산하겠다고 바로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구미에 남아있던 물량을 모두 평택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평택 공장의 직원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구미에 남아있던 11명의 노동자는 평택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물량은 평택으로 가져가면서 그 사람까지 위해서 30명이나 고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은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다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회사 측은 대화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청도 노동자의 고용 승계 의견을 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대화 대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가압류 4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 4천만 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4천만 원. 공장 철거 방해 금지 등했다고 가압류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손실 있는 게 한 총 4억이라 10명에게 4천만 원 분배해가지고 4천씩 다 때리는 거예요. 회사 측은 평택과 구미의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 의무가 없고 가압류 역시 통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노동쟁의를 이유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압박을 노동자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약 보름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에 그 윤 대통령한테 편지 쓰셨다고 들었는데 남편한테도 안 쓴 편지를 제가 그녀가 쓴 편지는 부디 거부권 행사를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어떻게 이게 쓰레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 뭐지? 저 굉장히 무력감 느꼈어요. 시민으로서의 무력감. 왜 내가 여기서 법 지키고 세금 내고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률안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을 부르는 쟁점 법안들이었습니다. 여당 측은 거대 야당의 입법 행태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법 폭주라고 들릴 정도로, 불리울 정도로 무리한 규정을 너무나 힘에 의해서 넣었고 그것을 또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됐다. 어떠한 국회에서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국정운영 기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내가 내놓은 공약, 나의 뜻과 다르면 다 거부할 수 있다. 그게 거부권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국회라는 데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서로 다른 이해를 각 정당이 나누어서 대변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그런 기능을 정치라고 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 정치의 본령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선대위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장관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또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1년 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호법 제정을 기대했던 이들이 병원 밖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의료 행위는 모두 의사 지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막상 환자를 만나보면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의사의 지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나쁜 조직이라 해서 유가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는 이제 새로운 조직이 나오는 것을 세사를 방해하는 조직이라서 살짝 제거를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거 하나 또 추가된 방문간호 지시서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잘 지냈어요? 지역사회일수록 의사는 더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에 환자가 도움이 필요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의료법의 한계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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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졌던 많은 이제 분노는 뭐였냐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거짓 정보고 악의적인 거짓 선동. 저희의 법이 마치 입법 독주법인 양, 그 다음에 어떤 뭐 간호사들이 개업을 해서 뭐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간호법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기명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결국 간호법은 폐기됐습니다. 이해갈등이 심하니까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고 말아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그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동들을 했느냐,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야당도 왜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공개적인 국회 회의장에서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주의 합의 기능이 저는 많이 지금 실종돼가고 있다. 쟁점이 되는 법안마다 여당은 퇴장하고 야당의 단독 표결이 이어집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뒤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따라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 중 2위가 바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 선후관계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협치를 자꾸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은 또 하나의 거부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법률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도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거든요. 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행사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헌법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인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